최근에 이제 우리 회원분들하고 공부를 했던 내용이 이제 체질 강도 관해서 이제 그 아직까지도 그 잘못된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자, 여기 이제 체결 강도가 지금 59입니다. 59. 그럼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100에서 이제 59라는 것은 100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제 매도가 우세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 매수가 우세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77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매도가 우세하니까 이 물량이 매도 물량입니까? 자,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이 거래량은 말 그대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체결량이에요. 이거와 체결 강도는 별개라는 거예요. 자, 체결 강도가 100m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 대한 체결이 이루어질 때 체결 강도가 100m로 형성이 됩니다.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호가가 체결이 될 때, 자, 이 자리들이 체결이 될 때는 우리가 매수 체결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가 올라가게 돼요. 어차피 여기 거를 사게 되더라도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가 아니고 여기 거를 사면서 걸려 있는 물량이 팔리고 대신에 적극적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체결 강도와 거래량을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혹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자, 오늘 체결 강도가 지금 61이니까 그러면 매도량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도량이 우세한 게 아니고 매도 심리가 우세하다는 거죠. 밑에 이 자리가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결 강도가 100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이 자리가 체결이 되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은 별개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800만 주 거래가 됐다는 것은 매수량도 800이고 매도량도 800인 거예요. 800만 주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체결 강도에 보면서 아, 오늘 61이다, 체결 강도가. 그러면, 아, 이 거래량 중에서 오늘 매도 심리가 우세했구나. 그러니까 방어적 매수가 우세했다는 얘기고요. 자, 오히려 여기에서 체결 강도가 150이다. 그러면, 아, 적극적 매수가 우세했구나. 그 얘기예요. 자, 그건 별개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매매 기법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가 뭐 상한가 종목 있어요. 오늘 상한가 종목 있나요? 보면. 자, 모아 데이터 있네, 모아 데이터. 자, 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얘는 0이라 이래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적어서 이래 나오는데, 자, 하한가 갖는 종목 있나, 하한가. 오늘 하한가가 없네요. 자, 그럼 요런 것들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128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지, 무슨 얘기예요? 단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밑에서 위에 물량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흘러내려버리다 보니까 밑에서 아, 이 정도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매도 심리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지금보다도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도 밑에 거를 체결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냥 막 던진다는 얘기. 근데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누군가가 야, 이 정도는 저렴해.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를 체결하기 때문에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법으로 응용을 하면, 자, 주가가 막 상승을 하다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 체결 강도가 200이에요. 어때요? 200이면 평균적인 수치인가요? 아니죠. 조금 과한 수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과열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주가 막 빠지는데 체결 강도가 30, 20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과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죠. 과매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이용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데 지금처럼, 자, 체결 강도 120에 한 160 정도 나타났다. 역별에 160 정도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 왜 역별인데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우세하지? 자, 왜 매수 심리가 우세할까요? 거기를 뭐라고 본다고요? 거기를 바닥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우세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주가 막 올라가는데, 주가 막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매도가 20이 나타났다. 철강도가. 그러면 여기서는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던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강도를 가지고도 구분을 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